안녕하세요, 브라그 친구들. 혜선이에요. 오늘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집에서 계속 입고 있었던 이 파자마들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갑자기 몇 개월 전 친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언니랑 같이 둘이 수다를 떨면서 놀다가 혜선아, 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라는 말과 함께 언니가 옷장을 뒤져가지고 딱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입던 거긴 한데 혜선아 너 이거 입어봐 하면서 저한테 이걸 주길래 그냥 저는 그래? 하고서 입었거든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언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늘어난 티에 며칠 동안 안 씻고 꾀죄죄한 얼굴에 꾀죄죄한 머리에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집에서 거울을 봤대요. 근데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언니는 이런 잠옷 같은 거를 이만큼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이나 본인이나 이렇게 막 입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 저는 강하지 않나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언니 집에서 자고 언니가 이 옷을 가져가라고 그대로 입고 가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좀 며칠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잠옷 하나로 내 몰골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지 않는 거야. 약간 자기애가 올라가는 느낌? 그때부터였죠. 제가 이런 잠옷에 빠지기 시작한 게. 어쨌든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잠옷들을 조로로록 한번 걸어놔 봤어요. 일단 이 옷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괜찮다,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 속옷을 안 해도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있거나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왜 속옷을 해요? 이건 일단 아예 신경 안 쓰요. 티가 아예 안 나고 편안하고 예쁘고. 이 옷은 언니가 준 거여서 제가 정보를 못 구하겠다 싶었는데 브랜디? 에이블리? 이런 데에서 뒤져봤어요.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산 건 아니지만 디자인이랑 소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도 너무 좋고 리본 이런 포인트도 귀엽고 중세시대 공주님이 된 기분이에요. 기장은 잘못까지 옵니다. 어차피 집에서 입는 거다 보니까 특별하게 엄청 따뜻하거나 엄청 시원해야 될 그런 계절이 아닌 이상 언제 입어도 무난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의 입문기였던 이 잠옷이었습니다. 짠! 바로 전 영상에도 입었던 최근에 샀던 잠옷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여름용. 원래는 이렇게 나시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데 입다 보니까 제 취향을 알게 된 게 이런 나풀나풀한 느낌과 이런 레이스 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더울 때 여름에 자주 입고 있는데 기장도 일단은 짧아요. 원래 여기 속치마가 여기까지고 보통 집에 혼자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있을 때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벗고 있어요. 심지어 얘도 프릴 잘랄랄랑 되어 있고 시스루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더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일단은 캡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이거를 일단 산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파여있을 줄 모르고 샀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야. 집에서 내 옷이 파여있는 걸 딱히 볼 사람이 없거든요. 시원하고 분위기 있고 고급져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입고 있는 옷입니다. 짜잔! 방금 전 나시 원피스 잠옷이 조금 더 정말 원피스 같은 느낌이라면 이 옷은 조금 더 잠옷에 가까운 느낌의 옷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실크였나? 어쨌든 그런 재질에다가 이건 진짜 리얼 조금 잠옷 느낌이 나는? 이 안에 옷도 나시거든요? 여기에 이 프릴? 이 포인트도 귀여운 편이고 여기도 레이스가 이만큼 돼 있어가지고 아까 옷만큼이나 가슴이 파여있지만 덜 파여져 보이는 얘는 가까이서 보시면 꽃무늬 패턴이 초로로로로 있습니다. 보이세요? 얘도 길이는 방금 전과 비슷하게 무릎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고 여기 레이스 같은 거는 무릎과 가까이 있는 편이에요. 저의 취향은 흰색에 여름용은 좀 시원한 재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레이스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똑같은 옷이 이렇게 많아? 절대 똑같은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프릴 같은 게 이렇게 주름이 저렇게 잡혀져 있어요. 짠! 이 옷은 이런 각이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빳빳한 각은 아니지만 이 팔 부분 소매조차도 약간 각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또 프릴로 되어 있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런 각,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흰색, 이거는 정말 이 디자인만 보고서 이건 사야 돼, 이건 너무 내 취향이야 하고 샀거든요. 근데 이 옷의 유일한 단점, 캡이 없습니다. 딱딱거리는 이 재질도 그렇고 이 레이스도 그렇고 이 각도 그렇고 참 제 취향인데 이 레이스 때문에 조금은 가려지지만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것만 빼면 참 제 취향에 너무 좋은 옷이에요. 길이는 이 정도. 짜르잔. 이 옷은 제가 저의 취향에 아직 확신이 없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 안 입어요. 이런 레이스, 이런 실크 이런 것도 참 좋아하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언제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 더울 때는 나시 잠옷이 있어서 이 파임도 조금 다른 옷들보다는 심한 편이고, 제가 제일 이 옷을 안 입는 이유는 이게 없어요. 이 재질에 이게 없으니까 좀 꽤나 부담스러워서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디자인만 보면 참 예쁘고 약간 좀 분위기 있는 핑크빛이 들어와서 참 아쉬워요. 짜잔!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최근에 샀던 제품인데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잠옷 구경을 한 번 더 해보고 있다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검은색이 없는데 마침 내 눈앞에 검은색 잠옷이 있네? 하고서 샀던 제품입니다. 얘도 나시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검은색은 흰색보다 열을 더 많이 받잖아요. 집에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검은색 옷을 입진 않거든요. 가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아까 내가 얘랑 세트인가봐요? 우와, 지금 알았어. 꽃무늬 패턴도 그렇고 이 어깨 프릴만 다르고 다 똑같네요? 어쨌든 얘도 보면 여기랑 여기랑 달라요. 여기는 조금 더 시원한 재질이고 여기는 시스루 레이스가 한겹싹 되어있는 느낌? 가을이나 이럴 때 집에서 입기에 괜찮은 옷인 것 같아요. 자, 이 옷은 가을이나 겨울에 좀 입는 옷이에요. 속치마랑 이거 치마랑 재질이 약간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포근해? 따뜻해? 그런 느낌? 다른 옷들보다 확실히 이런 재질이 조금 더 온도감이 있어요. 저는 이거 겨울에나 그냥 추울 때 집에서 입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그렇게 많이 패이진 않은 그런 부위 느낌에 기장은 다른 긴 기장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조금. 이 옷은 정말 다른 옷들보다 조금 더 귀부인 옷스럽지 않나요? 나 진짜 레이스 프릴 이런 거 좋아한다. 여러분, 방구석 공주가 되어보세요. 괜찮다니까, 기분? 좋아. 짠! 좀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격리소에 있을 때 10일 동안 한 두세 번 빨면서 계속 중간중간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주 요긴하게 잘 입었던 옷이고요. 이 옷이 캡도 있어요. 캡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옷 자체의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오프숄더처럼 이렇게 좀 걸쳐서 입는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입다 보면 이 캡이 올라가서 자칫 잘못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얘도 꽤나 제가 좋아하는 프릴이 적당히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라인, 또 롱에다가 밑에도 이렇게 프릴, 제 취향에 너무나 걸맞는 그런 잠옷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디테일 다른 거 느껴지시죠? 다 똑같은 옷 아니에요. 어깨선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고 쇄골도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옷은 조금 더 면에 가까운 이 재질은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두꺼운 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 재질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더워요. 여름엔 절대 못 입고. 다른 옷들과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이런 네모난 각도 그렇고 프릴도 그렇고 여기도 프릴, 롱한 기장에 여기도 프릴 포인트. 다른 옷들과 유일한 차이는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었지만 가을이 되면 다시 입을 것 같습니다. 얘는 내장 캡은 없는데 프릴과 프릴 사이에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티가 진짜 안 나요. 뒷면은 다른 잠옷보다는 깔끔한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드디어 제가 평소에 집에서 입던 이 수많은 잠옷들 정보를 한번 공유해봤고요. 가장 최근에 샀던 이 검은색 잠옷을 입고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번도 했다. 어때요? 조금 더 뭔가 고급져 보이나요?
이렇게 집에서 이런 옷을 사서 입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자기애가 올라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걸 엄청 많이 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걸요? 안 입는 티 이참에 저는 다 버렸고요. 딱히 막 나가서 입을 수도 없는 옷이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치워버리고 집에서 입을 이런 옷들 그냥 이렇게 사놓는 게 훨씬 저는 보기도 좋고 좀더 만족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평소에 이런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잠옷 정보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촤악 가져와 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